휴온스는 이 추격의 발판을 만들어야만 하는 세트고요. 4세트 유독 강한 웰컴 저축은행인데요. 쿠드롱 선수가 가장 먼저 나섭니다. 초구를 뱅크샷으로. 네. 쿠드롱 선수는 맞춰냅니다. 네. 오늘 경기에 첫 초구를 네. 풀어낸 득점 아닌가요? 쿠드롱 선수는 해냅니다. 뭐 검정색 샤프트로 막 바꿨을 때는 그 어떤 그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샤프트에는 완벽히 또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는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입니다. 네. 김혜은 선수가 바통을 이어받았고요. 자, 키스를 저 좁은 틈으로 잘 빼냈습니다. 네. 일단 뭐 이제 김혜은 선수 할 거 다 한 거예요. 네. 키스는 잘 빠졌고. 네. 여기서 뭐 혹시라도 빠지게 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네. 완벽한 공격 만들어냈습니다. 직접 옆돌리기를 다이렉트로 노리기에는 지금은 이목적구의 타겟이 조금 좁아 보이는데 다른 대안이 지금 네. 아주 길게. 네. 어, 이걸 뽑아내네요. 오. 네. 와. 굿샷입니다. 네. 이렇게 또 해결이 됩니다. 오, 한지승 선수와 서현민 선수는 오늘 경기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요. 네. 오, 이거 회전을 또 좀 줄여가지고 길게 늘릴 수 있는 최대치로 지금 예, 길게 뽑아냈습니다. 김혜은 선수 뒤돌리기. 네, 이제 신공의 움직임을 이제 봐야 되겠죠. 방해를 할 것이냐. 어우, 오우, 지금 운이죠 지금. 네, 간발의 차로 흰공 비켜주고요. 네. 바로 장타를 만들어냅니다. 웰컴 저축은행 5대0. 김혜은 선수는 내공이 노란공이 흰공이 오기 전에 내공이 먼저 득점이 될 거라는 그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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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점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첫 번째 이닝에 6점까지 만들어내면서 휴원수 선수들 아직 손 쓸 틈이 없는데요. 네. 지금 뭐 1승이 워낙 중요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웰컴 저축은행도 지금 후반기에 포스트 시즌을 진출하냐 못하느냐 이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팀을 만나도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고 오, 이 당점과 두께 조합을 가나요? 어우, 네, 들어가진 않았지만 아주, 네. 아주 가까이 접근시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조금 처지거나 약팀은 더 힘든 거예요. 1승을 챙기려고 뭐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덤벼들거든요. 그렇죠. 1승의 의미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시기고요. 이제 휴온스의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전반기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TS 샴푸가 포스트 시즌을 진출했기 때문에 네. 남은 팀들의 경쟁은 더 이렇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아, 이 공이 또 이게 끌리는 모양이 나오면서 투뱅크 이후에 두께가 잘 맞은 것 같지만 저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지금 회전 관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꼭 끌리는 것처럼 각이 옆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네. 앞으로 구르는 성질이 여기서 딱 다시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 분리각이 생각보다 큰 거예요. 마치 백스핀이 들어간 것 같은 각이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웰뱅 피닉스로 키는 돌아갔고요. 옆돌리기. 약간 길게 나갔죠. 네. 여기서 멈춥니다. 약간 길어지는 그 성질을 네, 제어를 못했죠. 난군해요 지금 최혜미 선수. 네.
얇게 일단 두께 잘 맞췄는데 회전과의 조합이 맞질 않습니다. 아하. 네, 난도 풀어내지 못했고요. 다음 배치 함께 의논을 해봤고 코드롱 선수가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리버스, 그러니까 파란 공의 왼쪽으로는 리버스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플러스 시스템이 있는데 플러스 시스템이 좀 복잡해요. 리버스가 키스도 없고 네.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오른쪽으로 갔네요. 네. 여기서 키스는 빠져줬고 흰 공. 네. 아 받지 못합니다. 좀 더 얇은 두께가 필요했네요. 쿠드롱 선수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려면 김예은 선수의 당점이 조금 더 왼쪽으로 맥시멈 당점이 들어가야지 됩니다. 팔라준 선수 네. 네. 첫 득점 만들어냅니다. 최혜미 선수에게 달려 있는데 비껴치기로 갑니다. 네. 두께와 당점의 조합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네, 점수 안 나오죠. 네. 노란 공까지 받지를 못했고요. 길은 뻔히 보이는데 그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그게 어려운 배치가 바로 이런 쇼댕글이죠. 네. 아, 아주 작은 차가 있었습니다. 3라운드 4라운드에선 전부 풀세트 가지 갔던 두 팀이거든요. 네. 구드롱 선수. 구드롱 선수가 오늘 이 더블 쿠션이 완벽하게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이런 힘 조절을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3세트에 워낙 네, 좋은 샷들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경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맥시멈 다 주고 가장 길게 돌리면 지금 포쿠션 라인에 딱 파란 공이 걸려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네. 네, 좋습니다. 점수는 8대 1 매치 포인트입니다. 흐름이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옅은 미소를 띠고 있는 쿠드롱 선수인데요. 파란 공 오른쪽을 때려서 리버스로 갈 수도 있고요. 왼쪽을 때리는데 키스를 어떻게 빼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 대회전으로 가는군요. 네. 네. 자 테이블 크게 돌아서 마침표를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굿샷입니다. 네. 아 마지막까지 멋진 장면으로 마무리를 해내는 쿠드롱 선수. 유컴저 축은행 4대 0 완승을 네. 거둡니다. 오늘 한지승 선수는 쉬었어요. 네. 서현민 선수 그래도 1세트에 나오긴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아 오늘 쿠드롱 선수가 3세트 4세트 경기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완벽하게 지배했죠. 네. 일단 1세트나 2세트 안에 퓨온스 헬스케어 레전드가 한 세트라도 좀 따내고 3, 4세트를 맞이했어야 되는데 워낙 컨디션 좋은 지금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를 지금 만나게 되면서 힘 한 번 못 쓰고 지금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쿠드롱 선수 이미 승리를 예감을 하고 있었고요. 두 선수 참 보기 좋네요. 네. 웰컴저축은행 웰뱅 피닉스가 세트스코어 4대 0으로 오늘 경기 완승을 거두면서 공동 1위로 올라섭니다. 저희는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윤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